보람이 TV. 야호! 오늘은 여행 가는 날. 짠! 여행 세트를 열어볼까? 야호! 신난다. 우후! 열어보자. 좋았어. 우와, 엄청 멋진 커다란 가방이랑 여행 소품이 가득 들어있네. 신난다. 이 백팩 안에는 카메라를 넣고 그 다음엔 요 핸드폰을 넣어야지. 그리고 이 큰 트렁크에는 쓰면 안 돼. 그리고 목베개. 귀여워. 그리고 헤드셋도 꼭 필수지. 파우치도 넣고 양치 세트도 필수지. 치약 칫솔도 꼭 넣고 그리고 물병도 넣어야겠어. 그리고 이 언니가 입고 있는 옷도 넣어볼까? 벨트 원피스랑 예쁜 운동화 그리고 선글라스까지. 자, 닫아볼까? 와, 예쁘게 스티커도 꾸밀 수 있네. 이거 한번 붙여볼까? 귀여워. 짠, 가방 꾸미기도 완성. 이걸로는 짐이 부족해. 아, 맞아. 짠, 이럴 줄 알고 전에 사놓은 여행팩이 또 있지. 아주 다르게 들어있다고. 야호, 예쁘다. 와, 정말 없는 게 없다. 좋았어. 자, 예쁜 캐리어에 뭘 담아볼까나. 목걸이, 금색 목걸이, 망원경, 노란 캡모자, 선글라스, 손목시계, 그리고 꼭 챙겨야 하는 비행기표랑 패스포트. 자, 그럼 뚜껑을 닫고 짜잔. 그래도 아직 한참 부족해. 자, 이 짐 가방들을 침대에 놓고 옥차영차. 어떤 옷과 가방을 담아볼까? 네, 결정했어. 휴양지 느낌이 나는 예쁜 원피스랑 바다에 갈 때 입을 예쁜 비치 원피스. 이것도 예쁜 해변 드레스. 이건 정말 딱 해외여행 느낌이다. 이것도 넣고 그 다음 꽃 미니 원피스. 너무 예뻐. 자, 이건 넣고. 자, 이 가방에는 엄청 화려한 파티 드레스를 담아야지. 자, 넣고 내가 좋아하는 꽃무늬 반짝반짝 블링블링 이 원피스도 넣고. 자, 여기 정말 예쁜 반짝반짝 드레스도 넣고 여성스러움이 가득한 레이스 원피스도 넣어야지. 구두도 꼭 필요하겠는데 여기 넣고 또 이 구두도 넣어야지. 자, 짐 가방 또 하나 완성. 그 다음에는 수영복을 넣어볼까? 이 수영복 한번 입어볼까? 오, 예쁜데? 좋았어, 이거 가져가구. 넣고 오, 이 수영복도 예쁜 것 같은데? 마음에 들어. 이것도 싸고. 와, 이 노란색 수영복도 너무너무 예쁘다. 이것도 꼭 가져갈래? 좋았어. 얘도 챙기고 비치 가운도 가져가야겠지. 모자도 가져가고 분명히 햇볕이 따가울 거야. 잠옷도 챙기고 내 귀여운 잠옷. 예쁜 가방도 챙겨야겠어. 너무 예뻐. 휴가에 딱이지. 짐 가방 하나 또 쌌고. 자, 여기 가방에는 작은 가방들을 챙겨가야지. 넣고 파티할 때 들 가방도 가져가고 휴대용 드라이기도 이렇게 접어서 가져가고 머리빗도 챙기고 손거울도 챙겨야겠지. 여기다가 쏙!
로션도 꼭 챙겨야지. 쏙. 아, 맞아. 중요한 아이패드를 안 챙길 뻔했네. 자, 아이패드도 집어넣고 꼭 갖자고. 됐다. 아, 짐 다 쌌다. 가방도 이렇게 메꾸. 와, 드디어 여행 갈 준비 끝. 짐 다 쌌다. 신난다. 야호, 이제 출발이다. 여행 고고. 여행 가방 열고 먼저 화장품 세트를 넣고 드라이기랑 하와이 여행 책장 넣어야지. 여권도 필수지. 그리고 향수. 또 사진을 많이 찍을 거니까 디지털 카메라. 그 다음에 다른 화장품, 양치할 칫솔 치약 세트 다 챙겼다. 좋았어. 야, 이걸 안 챙기면 어떡해. 비행기표 하나 받아. 아, 맞다. 깜빡할 뻔했네. 고마워. 너무 재밌겠다, 하와이. 일단 아침부터 먹어야겠지. 자, 아침을 먹어볼까? 오늘 아침은 아주 맛있는 햄, 소세지, 베이컨, 그리고 계란으로 만들어봤어. 어때? 오, 맛있겠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자고. 자, 붓는다. 이렇게 하면 아침 준비. 자, 맛있는 과일과 야채도 먹어야겠지? 포크랑 나이프도 준비하고 어, 맛있겠다. 정말 진수성찬이네. 그렇지? 어, 이 커피 정말 맛있다. 어, 이 햄도 정말 맛있어. 입에서 살살 녹네. 이 소세지도 먹어볼까? 맛있다. 어, 배불러. 다 먹었어. 정말 잘 먹었다. 자, 그럼 이건 설거지하게 이렇게 놔두고. 자, 다 마신 커피컵도 놔두자. 됐다. 지우고. 이제 여행 갈 때 옷을 입어봐야겠어. 이 옷은 이렇게 여러 가지 패션을 만들 수 있는 옷이야. 자, 볼래? 내가 먼저 입어볼게. 이렇게 옷이 있잖아? 근데 다양하게 입어볼 수 있어. 먼저 난 이 스타일로 입어볼게. 짠! 어때? 여행에 딱 어울리지? 다음엔 이 스타일. 이렇게 치마를 뒤집어서 분홍색으로 만들고 위에 이렇게 탑을 입으면 어때? 다음엔 이 스타일. 이렇게 위에 가디건을 입혀봤어. 다른 느낌이 나지? 여기에 슈즈까지 신으면 짜라라. 또 가방도 이렇게 세트로. 여행에 선글라스가 필요하잖아? 자, 선글라스까지 이렇게 써주면 짠! 우와, 그럼 나도 질 수 없지. 여행 패션을 한번 입어볼게. 내 패션은 이 원피스 같은 옷이야. 짠, 예쁘지? 근데 이 바지를 입으면 또 다른 느낌이 난다. 한번 입어볼게. 짠, 정말 여행에 가는 그런 패션이지? 구두도 빠질 수 없지. 예쁜 구두로 신었다. 그리고 한번 멋진 모자도 써볼까? 이 모자 어울리니? 이건 아닌 것 같고. 이 선글라스는 어떨까? 선글라스로 한번 써보자. 어, 이거 좋은데? 그럼 물놀이 여행하기에 딱 좋은 패션. 튜브까지 완성!
우리 정말 여행 가는 패션 잘 입은 것 같아. 이제 여행만 가면 되겠네. 아, 신난다. 그래, 얼른 비행기 타러 가자. 늦기 전에 얼른 가야지. 출발! 출발!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여기를 누르면요, 구독이 되고요. 여기와 여기를 누르면 다른 재밌는 영상을 볼 수 있어요.